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0.6도를 비롯해 영천 영하 0.1, 안동 영하 0.8, 포항 영상 2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대구 6도, 경북은 3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오후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현재 울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생 지도를 한다면서 상담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각종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학기에도 그대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 전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쌤이 상담할 때 참고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친밀도를 살핀다며 가족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며 가족 중에 지체장애인이 있는지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며 경제 형편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폭력 문제 등 생활지도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담카드는 졸업할 때까지 담임에서 담임으로 전달했다가 졸업하면 없앤다는 겁니다. 학기말이 되자 일선 학교에서 문제 학생 낙인이고 학생 사찰이라며 거부하는 교사가 잇따르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도 SNS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작게 잘못한 자료들도 다 그대로 직접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좋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관찰권, 감시권은 있는데 상담권은 없는 거죠, 교사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도 학생 상담 내용을 전산에 누적 기록하는 공간이 생겨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아주 개인적인 것까지 물어서 적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한 대 이상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 감독이 미비해 안전사고로 다치는 영유아가 해마다 3,500여 명이나 돼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쯤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을 다닐 전동차의 주행시험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의 제작과 각종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빠른 6월부터 차량 기지에 전동차를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기지에 반입되면 성능 확인 등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본선 주행 시험을 거쳐 2014년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구 지역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에 1,094원, 100엔에 1,271원으로 최근 환율이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하락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채산성 악화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가격 경쟁력 악화라는 응답이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상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수출기업도 선물환이나 환변동보험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도로결빙과 폭설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던 지방도 등 도로공사 현장에 오는 21일부터 공사 중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곳은 청도, 경산, 고령계진, 120구 등 경북 지역 19곳으로 경상북도는 최근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